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중국 풍의 이런 중국 냄새가 물씬 나는 춤과 노래를 제 첫 무대로 보셨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무대를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얼마 안 남기고 제가 이런 무대를 마련을 한 게요. 데뷔하고 노래한 지 11년째입니다. 그래서 10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뭔가를 나이는요.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의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남고 싶은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뜻에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선배 가수분들의, 특히 여자 선배 가수분들의 노래를 몇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왔다가 유행처럼 사라지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얼룩진 조각에 눈물 젖은 옷걸음처럼 가슴에 고인 눈물을 채워내던 애끓는 목소리, 그 목소리 영원하여라. 누가
귀향을 얻던 조국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유행처럼 밀려들었던 바람은 고운가처럼 슬픔을 곱게 가루내어 질긴 삶의 분칠을 하게 했습니다. 조국의 여인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빛나는 모성은 그 아픔을 잉태했다. 노래가 태어났다. 분단 조국이란 이름. 이제 슬픔의 시대는 갔는가. 이제 아픔의 시대는 갔는가. 유행처럼 사라졌는가. 노래를 불렀던 부르고 있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슬피우는 노을지
감사합니다. 황금심 선배로부터 이미자 선배님까지 이난영, 이혜리수 그렇게 쭉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열에 여러분들 제가 깍두기로 제일 마지막 꽁지로 껴도 되겠습니까? 그래, 인정을 해주십니까? 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지만 여자라는 이름의 삶은 아마 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5살, 3살 이렇게 남매를 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대로 똑같이 제 아이들에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남다르게 옆에 분들이 그래요. 좀 애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사실 아이들을 이뻐, 평소 때 이뻐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 주위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뭐 아이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저보다 아이가 더 많다거나 셋이나 넷이나 된다거나 그러면 막 셈이 나거든요. 나도 빨리 낳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그 모습의 선배, 여러 모습의 선배님들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저도요, 제가 그 선배님들의 정말 마지막에 그 아까 제가 깍두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낄 수 있도록 그 선배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 굳센 의지를 담아서 제 이번에 그 제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던 히트곡 몇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어떠세요? 이 옷도 마음에 드십니까? 왜냐면요, 이번에 아주 멋진 신사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옷이 좀 작은가요? 네, 이제 시작을 하지요. 쌍쌍파티 제 파트너 될 분들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강속구입니다. 최동원 씨.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노총각입니다. 김용 씨.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 않을 뻔하지만 앞에 가는 연인
감성이십니다. 차디 차유라스의 빨간 립스틱 음악을 무척 꺼버린 한 깊은 카페의 여인 밤여인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은 흔들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면 짝짝짝 이런 말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술술이 찬밥을 보니 쭉쭉쭉쭉 제 파트너입니다. 조경철 박사님입니다. 정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지만 늘 한 너무 유명하십니다. 이한우 씨.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어랐어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걷어라 Ooh.
가지고 나오면 어떡해요. 어머 준혁아. 누구야? 엄마. 엄마. 이 열 번째 파트너죠? 아니 열 번째 파트너로 지금 엄마 자, 파트너로 나온 거야 네. 준혁아? 네. 우리 준혁이. 자 엄마 파트너. 보고 졸리다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나지 마 이런 게 그런 게 또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봉호 씨. 예. 이봉호 씨는 근데 이남 미녀래요, 글쎄. 그 비결 좀 알려 주세요. 능력이 참 좋으시. 예. 아무래도 형제가 많으면 좀 다부한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는 다섯 명 예상했는데 네 명으로 끝냈습니다. 예, 우리 서로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신 선생님. 예. 예, 이 얼어붙은 네. 이 겨울에 그 시원스러운 네. 노래로서 좀 우리 그 서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녹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일 씨, 저랑 예 특별한 인연이 있죠. 10년 그렇죠. 전서 10년 전에 제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제가 유일하게 안겼던 외간 남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가슴에 전에... 제가 한번 안겨졌어요. 저 주현미 씨 처음 가수로 데뷔하셨을 때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를 처음 찍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진하셔가지고 제 막 뛰어와서 제 가슴에 안겨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커다란 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불을 태웠어요. 근데 한 번 불 끝나면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다시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뛰어오시더니 갑자기 이 팔꿈치로 퍽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같으면은... 기절할 뻔했었는데 뒤에서 이거는 뭐 다 쓰러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았죠. 예. 지금도 아마 그 상처가 예. 남아있다고. 거의 암으로 갑니다. 그래요? 추억의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영씨 예. 축하드립니다. 언제 장가 가실래요? 글쎄요, 내년 좀 맹글 봐야죠. 아 그래요? 보긴 볼 거예요? 예, 장가라는 것도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남나 가는데 예, 유치원도 차리셨다고요? 예, 예.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아 예. 예. 사실 제가 주현미씨 목소리를 들을 때는 아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주현미씨 같은 가수들이 북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겠구나 하는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최경원 선수의 참 팬이었습니다. 대학 야구 뭐 이런 야구서부터 정말 나오면은 그 멋진 폼 있잖아요. 다리 지금 드레스를 입어서 흉내를 못 내는데 다리를 어떻게 번쩍 정말 팬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TV로만 빅쇼를 보고 네. 야 저기 저런 거 타는군 했는데 사실 주현미 씨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보니까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네. 또 주현미 씨도 예. 이렇게 아주 인간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오늘 나온 것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배 씨. 예, 가수로서는 제가 선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뭐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선배죠. 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 오늘 후배 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려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손 한번 잡아주는데 5만 원 받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근데 예. 오늘 세 바퀴 돌렸으니까 15만 원 버신 거예요. 우리 김연배 씨도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할 때 꼭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예, 저도 그런 초대 받아서 김연배 씨 무대에 이렇게 나와서 들러리를 제가 서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그럴 날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제가 실력을 정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수로서도 많은 아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예.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진짜 이렇게 아주 진짜 굉장하네요. 진짜. 예. 처음 이 무대에 참석하는 정말 달달달달 떨려갔고요. 근데 정말 조 박사님, 박사님 맞으세요? 아니, 언제 공부를, 그 어려운 공부를 이렇게 잘 노시는 분이 공부를 하셨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그것보다도. 네. 에, 우리 저 집에 사람이랑 네. 우리랑. 정말 주현미 씨를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예. 집에사람 지금 카나다에 가 있거든요. 네. 가 있는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 제가 그냥 오늘 밤 말이야 주현미 씨하고 노래 같이 하게 됐어. 평생의 소원 풀게 됐군요. 뭐 그래. 그랬더니 아이 뭐 그렇지만 뭐 그렇지만 뭐야 그랬더니 노래방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 예. 정말 저랑 노래 부르는 게 평생 소원이셨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었지요. 한 번도 하고 싶은데 이만 시간이 예. 없어서요. 그리고요 조 박사님이 또 이 얼마 전에 전람회를 끝냈습니다. 전시회를요. 미술 이런 예술 분야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저랑 오늘 사실 제일 어울리는 파트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가? 아니요. 가라오, 가라오. 네? 우린 집에 가요? 이한우 씨. 예. 안녕하세요. 칼 소방.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친숙한 한국인. 네. 한우,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고기를 잘 좋아하셔서. 한글로 한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는 벗 뭐 친구고 예. 근 친구 아, 또 그래요. 한국의 친구 네. 또 도우루자 한국의 도움이 됐으면은 아, 좋겠다. 너무 멋있네요. 만들었어요.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리로는 한우 그... 현미는 무슨 뜻인가요? 그 영양가 많은 현미입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예. 아주 빛날 현자에다가 예. 아름다운 밑자를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름다운 나타나셨군요. 미인이 나타나셨군요. 그래요. 예, 우리 서로 이름으로 아무튼 잘 해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한우 씨. 그리고 도종탁 잘 먹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김영욱 네.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오늘 주현미 씨의 빅쇼에 예. 제가 초대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예. 축하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언제 한번 기회가 오겠죠 뭐.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의 신사 중에 신사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 분들이 열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진짜 사나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예. 아, 이번에는요. 왜 저기 이 열 분들을 제가 모셨냐면요. 10주년, 11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년하고, 그러니까 10분하고 저, 그래서 11년, 10하고도 1 해서 그런 의미에서 꾸며본 이 숫자로도 이렇게 해서 꾸며본 건데 아주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웃음을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10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무대에서가 아니라 편할 때 제가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 몇 곡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노래부터 불러볼까요? 다정했던 사람이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그대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 가버렸다고 그대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